아, 반갑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남자들. 네. 낙엽에 눈이 떨어지면 큰일 났어요. 네. 이게 이제 가을 되니까 이게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비듬이 막 떨어지고 씻었어요. 그래서 씻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오늘 추가은 좋아진의 우리 가을 콘서트에 오신 거 우리 두 대가수분들 예, 대신해서 와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인사 한번 올릴게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우리 노래교실 우리 예, 제자분들이 감을 사와가지고 예, 급하게 먹고 나오더라고요. 예, 좀 튀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 가을에 어울린 남자고 예, 여자들이 가장 사귀고 싶어하고 저를 보면 막 쓰러져요, 진짜로. 진짜 쓰러졌다니까. 흔들어 깨워도 눈을 안 떠요, 막. 일어나! 왜 쓰러졌어요, 그래도. 예. 개그맨 오정태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예. 저를 봐야 또 집에 있는 남편이 그렇게 또 멋있어 보이고. 여러분들 옥동자나 막 이런 애들 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나무가 썩어버려, 그런 애들 오면. 진짜 더러워. 진짜 더러워요. 그나마 제가 온 거, 여러분들. 가을에 어울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정태 한번 만져보고 싶다. 봐봐. 한 명 들었잖아. 네, 한 명. 만져보고, 어머니, 나오세요. 어머니, 외로워 보이네, 가을이라. 어머니, 꽃다발이라 생각하고 한번 만지세요. 네. 얼굴을 만져, 얼굴을. 뽀뽀요? 뽀뽀는 안 돼. 입술 썩어, 누나. 그래. 아니, 누나 때문에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 내가 좋아해야 돼. 누나, 뭐 줄 게 없네요. 미안해요. 이따가 내가 중간에 한번 찾아보고 갖고, 이따. 예, 피아노로 주고 싶은데, 내가 미안해요. 한번 물어보고 이따 선물 드릴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야! 역시. 연예인을 알아보네. 예. 언제 오정태 어? 뽀뽀하겠어요. 예. 은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예. 누나 빨리 가서 씻고 와. 이게 아니 물로 좀만 한 거예요, 그래도. 네? 찍혔다고 어디를? 예. 아 이거 예, 집에 가면 우리 배가영 씨 있어요. 예. 배가영 씨한테 살짝 이제 혼나면 되는데 예. 우리 배가영 씨 안달아 손을. 우리 어머님들도 예. 이쁘죠? 예, 화장을 두껍게요. 아니 진짜 맨날 두껍게 화장하고 예. 엄마를 그렇게 우리 엄마 오늘도 같이 예, 뭐 촬영했는데 야 정말 우리 엄마에 대해서 낱낱이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매 같아 이제 둘이 진짜 싸움을 너무 많이 했다. 아무튼 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딸 둘 있는 거 아시죠? 저를 닮아가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냥 저 열심히 하면 팁도 주시고 예, 괜찮으니까. 자, 농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이 콘서트는 우리 사랑실천 봉사단. 야,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네요. 우리 연우회 정말 고생했다고 준비 많이 했거든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예. 자, 그리고 오늘 가수들 이제 노래하면 여러분들 예 시인이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줘야 돼요. 아시죠? 박수를 많이 쳐야 한 곡 부르고 두 곡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박수 한번. 가수가 나왔다. 박수 안 쳐요. 약해. 이 정도면 안 돼요. 예, 더 크게. 예. 자, 우리 시흥의 자랑이죠. 우리 가수분들 나온다. 박수 한 쳐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 우리 좀 더 크게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선물 좀 또 갖고 나올게요, 여러분들. 예, 좀만 기대해 주시고. 자, 그러면 시흥의 송가인이야 누구예요? 시흥의 송가인.